소풍 가는 버스 안에서의 MBTI 타입 INTJ 선생님이랑 대화하려고 일부러 앞에 앉음 INTP 버스 안에 밀반입해온 사탕 20봉지를 애들한테 조심스럽게 나눠줌 ENTJ INFJ에게 소풍이 얼마나 엿같은지 그리고 전에 다니던 학교가 모든 면에서 얼마나 더 좋았는지 불평함 ENTP 참치마요 샌드위치를 먹음 냄새 오짐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지만 뻔뻔하게 계속 먹음 INFJ ENTJ의 불평에 힘없이 소풍에 대해 실드를 치지만 주변을 둘러보고 참치마요 냄새를 맡고는 확실히 소풍은 엿같다는 사실을 깨달음 그리고 소풍이 얼마나 엿같은지에 대한 시를 씀 INFP INFJ의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림 소풍의 유일한 좋은 점은 엄마가 가져가라고 구워준 쿠키였지만 그마저도 까먹고 집에 두고 옴 ENFJ ESTP한테 노래 좀 틀어달라고 하면서 ENTP한테 참치마요 샌드위치 한 입만 달라고 함 그리고 나서 핸드폰에 있는 짤을 보면서 엄청 크게 웃음 다른 애들이 쳐다보자 그 짤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지만 아무도 이해를 못함 ENFP ESFJ 옆에 앉음 전날 영화 보느라 밤을 샜기 때문에 그냥 잠이나 자려고 하는 와중에도 대화에도 끼고 싶어함 ISTJ 무슨 이유에서인지 절대 창문을 안 닫음 밖에 비가 오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함 ISFJ 버스 탈 때 다른 애들한테 밀려서 마지막으로 타는 바람에 결국 선생님이랑 맨 앞자리에 앉음 ESTJ ISFJ랑 같이 앉으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땀냄새나는 다른 애랑 앉게 됨 그 애한테 데오드란트를 쓰라는 충고를 할지 말지 내적으로 갈등함 ESFJ 뒤에 앉은 애들의 대화에 끼려고 계속 뒤돌아서 뒷자리 쪽으로 몸을 기울임 ISFP 헤드폰 낌 근데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는 바람에 다 들림 ESTP 맨 뒷자리에 앉아서 거슬리는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음 ISTP ESFP 옆자리 사실 그냥 혼자 앉고 싶었음 ESFP 개빡친 ISTP 옆에서 데스파시오를 계속해서 불러댐